왜내 삶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왜 대부분의 관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왜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한가?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목말은 수백만 독자들의 삶을 안내해 주신 법륜 스님의 행복입니다. 메마른 세상에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수행자이자 제 3세계를 지원하는 활동가이신 법륜스님은 우리가 온전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주인이자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내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살면 좋겠다고 슬퍼하십니다. 그럼. 스님의 행복 메시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본문 중몇 가지 주제를 발췌하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행복의 비결. 하루는 어느 신도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제가 지금껏 절에 다니며 불전함에 돈을 수도 없이 넣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만원을 넣어 백만원이 돌아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넣을 텐데 말이죠. 만원을 넣고 백만원 받기를 바란다면 그건 투기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이런 돈 욕심이 아니어도 우리가 명산대차를 찾아다니며 기도하는 내용도 이와 비슷해요. 노력은 조금 하고 대가는 크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성적도 부족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는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복은커녕 오히려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노력은 적게 하고 결과는 크게 받으려는 것은 도둑놈심보인 것이요. 결국 내 대신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가령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붙으려면. 공부 잘하는 누군의 자식 한 명이 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기도는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도 자기가 헛된 욕심을 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하느님을 탓합니다. 가만 보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쉽게 될것 같지 않은 일들을 바랄 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환상이고 욕심일 뿐이에요. 이때 원하는 것을 매달려 울고불고하며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롭지. 이런 생각이 없다면 이루어진다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에요. 일은 내가 하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의도한 대로 모두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과도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이치를 알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때론 실패도 하고 때론 좌절도 해야 굳건한 성장을 합니다. 식물도 계속 웃자락기만 하면 열매도 못 맺고 도중에 꺾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일은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행복은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 감치 내일은 윗논에 농약을 쳐야겠다고 마음먹고 저녁 내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에는 농약을 못 치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부처님께 부탁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를 드렸어요. 부처님 내일 농약 치려고 하니까 비좀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기미세죠? 아니 농약 좀 치겠다는데 날씨가 내내 막다가 하필이면 오늘 비가 오나? 부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불평합니다. 결국 농부는 기분이 나빠 술을 마십니다. 한참 뒤에 기분이 좀 풀어져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어차피 오는 비를 어떡하겠나? 비도 오니 내일 아침에는 아래밭에 고추모종이나 옮겨 심어야겠다. 농부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부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부처님, 이왕 오는 비 계속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씨가 화창하게 개었어요. 농부는 이제 성질이 팍 납니다. 도대체 이놈의 날씨가 청개구린가 이래라 하면 저러고 저래라 하면 이러고 이러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겠나? 정말 농사짓 못해먹겠네. 그러고는 또 술을 마십니다. 농사꾼이 이렇게 생각하면 농사를 망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직장 상사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남탓 환경 탓하는 것은 이런 농사꾼과 같아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밤이 되면 그냥 마음 편히 자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실컷 자고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맑다면 날씨가 좋네 윗논에 농약을 쳐야겠다 하며. 농약질 준비를 하고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면 오늘 아래바에고추모종을 내면 딱 맞겠다 하고 나서면 됩니다. 만약에 비가 장대 같이 쏟아지면 요새 일만 하느라 힘들었는데 오늘은 막걸리나 한잔 마시고 쉬어야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 기대와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농사 짓는 게 힘든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환경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한다는 바람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 끝없이 흔들리게 되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길만 고집한다면 도리어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인연 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때 행복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움켜쥔 마음은 그대로 두고 자꾸 특별한 행복의 비결을 요구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워둔 기대는 허물지 않고 자꾸만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더 쌓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서 얻고 싶고 저것도 해서 얻고 싶고 이렇게 하면 빨리 얻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더 빨리 얻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왼손에 불덩어리를 들고 뜨겁다고 고함을 칩니다. 하도 고함을 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요. 뜨거우면 내려놓으세요. 이때 불덩이를 쥔 사람이 되묻습니다. 어떻게 놓습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방법을 몰라서 못 놓는 걸까요? 말로는 놓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이럴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물어요. 그냥 어떻게 내려놓아요? 그러면서 불교는 너무 어렵고 현실성이 없다고 합니다. 놓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놓으라고만 한다면서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남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니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수 없이 말하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옮겨 보세요. 그제야 불덩이를 들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왜 이런 좋은 방법을 이제야 알려주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오래갈까요? 아니에요. 금세 또 오른손이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합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 놓는 것이 아니라, 놓기 싫어서 갖고 싶어서 안 놓고 있는 것뿐이에요. 손이 타들어 가는데도 집착을 못 버리고 아우성을 치며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는 것은 우선은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킵니다. 즉 당면한 뜨거움도 피하고 물건도 아직은 내 손에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기 싫은 마음에 그냥 움켜쥔 채 당장의 뜨거움만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놓아라라고 말하면 현실성이 없다 하고, 왼손으로 옮겨 주어라라고 가르쳐 주면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다시 뜨거워집니다.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는 것은 그저 하나의 임시 처방일 뿐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줄 알면 그냥 놓아버려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이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움켜쥐고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괴로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착할 때만 잠시 괴로울 뿐그 괴로움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는 이미 이성과는 다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욕심은 내려놓고 원은 세운다. 어느날 의사 한 분이 힘들고 고단한 병원 일을 접고 멀리 떠나고 싶다며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엔 아픈 사람을 고쳐주니 보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괜찮은 직업이고 또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 천직이라 생각하고 의료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때때로 의료사고도 겁이 나고 일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서 다 내려놓고 제3국으로 훌훌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을 생각하니 고민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보통 욕심을 내려놓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현실의 괴로움을 회피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 것과 현실 회피는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지만 현실 회피는 재발합니다. 예를 들어, 애인과 헤어져서 속상한 사람이 현실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저녁마다 술을 마신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아침에 술을 깨면 다시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그동안 저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더는 괴롭지 않습니다. 즉, 놓아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피하면 같은 문제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또,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면, 그 갈등과 괴로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일단 부모님의 전화를 받기 싫다는 거부감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전화가 와도 기꺼이 받는다면 전화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려놓아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가도 이따금 다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다시 그 문제를 붙잡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미 내려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전보다 다소 약하게 나타나서 능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피하는 것은 단지 참는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 강도가 세게 나타납니다. 한번 참고 두번 참고 세번 참다가 나중에는 결국 터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단순히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도 만약 지금 병원을 그만두고 제3국으로 간다면 처음에는 홀가분하고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다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째,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 상황. 둘째,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 셋째,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 상황. 넷째,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 상황이면 하면 됩니다.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절반 정도는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살수 있어요. 문제는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고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럴 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하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욕심을 버린다 마음을 비운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 시대에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사나요?라고 되묻거나 욕심을 내려놓았더니 마음은 편안해졌는데 의욕을 잃고 멍청해지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밥 먹는 것을 욕심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잠자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지요. 추울 때옷 입고 따뜻한 곳을 찾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배가 부른데도 식탐 때문에 꾸역꾸역 먹는 것,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나누어 먹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 자체가 욕심은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사실을 두고 모순된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놓고 갚기는 싫고 저축은 안 해놓고 목돈은 갖찾고 싶고 공부는 안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게 바로 욕심입니다. 이치로는 맞지 않는데 내가 바라면 바라는 대로 이루고 싶은 헛된 생각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의 밑바닥에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대신에 원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때 욕심과 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운 마음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노력을 산 만큼 해 놓고. 십만큼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은 조금 하고 결과는 많이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욕심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반면 원을 세운 사람은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은 하되. 실패해도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다시 도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려고 할때 처음부터 바로 탈수 있나요?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넘어지고 두번 넘어졌다고 신경질 내면서 자전거에 문제 있다고 불평을 하거나 나는 해도 안돼 하고 자책을 한다면 이건 욕심이에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려면 10번, 20번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두 번 해보고 안된다고 낙담하는 건 공짜로 먹겠다는 심보지요.그런데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겠다고 나서서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치면 약 바르고 나와 또 타보려고 도전한다면 그건 자전거를 타겠다는 원을 세운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꼭 타고 싶은 마음에 탈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크든 작든 원을 세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실력이 붙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실패할지 몰라도 결국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실력도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잘 해결해 보려고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그건 원입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니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듯 원을 세운 사람은 연구하고 다시 연습합니다. 그러다 이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들면 아무리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도 툭툭 털어버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실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결국 욕심을 버리라는 뜻은 무조건 부자가 되지 말라. 솔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욕심으로 하지 말고 원을 세워 성취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삶에 재미가 붙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라는 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화 상대와는 무관한 내 안의 도화선 감정 가운데서도 화는 스트레스와 후회라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화를 내고 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화를 참지 못할까요? 먼저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 마음 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엇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화를 벌컥 내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 습관적으로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감정이란 무의식에서 나오는 습관화된 반응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관념에 따른 것이니까요.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고 내 취향이고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화가 난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려려는 습관이 내 안의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댕기는 겁니다. 화를 낼 일이 아닌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 뿐이에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그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본래 없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으니 상대가 잘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해버린다면 자기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집이 세다. 독불상군이다. 꽉 막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냅니다. 분별심이 강할수록 성질이 많이 올라오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화가 적은 편이에요. 주관적인 잣대를 내려놓으면 내가 옳다고 고집할 근거도 없고, 내가 그러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지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다 옳다, 다 잘했다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가 게임에 중독되고 남편이 술독에 빠져 사는데 무조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나름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뒤에는 그 이전부터 이어져온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맞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감정을 드러내기에 앞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령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공부는 뒷전이고 게임을 하느라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몰라요.순간 화가 치밀러 올라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화를 내고 나니까 괜히 미안하고 아이가 안쓰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또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어떨까요? 전날의 느낀 바가 있으니 가능하면 화를 꾹 참고 잘 타일러보려고 애쓰겠지요. 이때 잔소리를 할까 말까 갈등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안하려니 답답하고 하려니 아이와 갈등을 일으킬 것 같다. 어떻게 하는게 나한테 더 좋을까 고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아이는 다만 컴퓨터 게임을 할 뿐이고 노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보는 내 생각이나 내 기준 때문에 분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우리는 보통 화를 참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화를 내는 것이나 참는 것이나 50보 100보예요. 둘다 자기 기준을 내세우는 건 똑같고, 단지 감정을 드러내느냐 숨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내가 세워둔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데, 화가 난다고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에게 화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에게는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는 거고요. 한마디 하고 싶지만 이번엔 그냥 넘어간다. 만약 이렇게 애써 화를 사귄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고, 그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참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니냐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안 지키는 모습을 볼때 화가 나고, 깜박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면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잘못한 것은 응징해야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흔히 이런 화는 개인적인 차원보다 더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끼어들기를 한 상대가 내게 화를 준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난 걸까요? 좀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좀더 쉬운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동산에 떠오르는 달을 보고 내가 슬퍼했다면 달이 나한테 슬픔을 준 걸까요? 아니면 내가 달을 보고 슬픈 걸까요? 내가 달을 보고 슬픈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슬픔과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이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었다면 내가 화를 낸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게 한 걸까요? 달에서 사람으로 질문이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는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끼어들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화를 내는지 아닌지 살펴보면 대답은 분명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혼잣말로 화를 내다 마는 사람도 있고 우욱하는 마음에 보복운전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화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화가 날 만한 절대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화가 날 요인이 있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별 일이 다 일어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상대만 골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기준을 상대에게 내세우기보다는 내 업식에서 일어나는 분별하는 마음 자체를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 갖춘 사람은 없다.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무언가 부족해서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연애 경험이 적은 분들, 특히 모태솔로라는 분들이 연애 상담을 할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얼굴도 보통은 되는 것 같고,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직업도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해서 연애를 못할까요?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못 했을까요? 첫째, 눈이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눈이 너무 높으면 접근할 때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요. 만만해야 접근하기가 쉬운데 너무 높으면 퇴짜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 하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접근할 때 두려울 수 있어요. 가령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다가오면 약간 긴장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친해지고 싶은데 접근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혹시 잘못될까봐 더 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주위에 괜찮은 사람이 없고 괜찮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 점을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남이 점찍은 사람이 좋게 보인다는 것은 눈이 높다는 증거예요. 직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변호사, 의사가 되는 것은 그 직업이 좋다고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것도 실력 있는 쟁쟁한 사람들이 다수 몰리잖아요. 내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 조건이 좋은 회사를 선정하고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저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야 하지 않겠나 하고 내가 보기에는 평범하게 접근한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눈을 너무 높이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아이고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라며. 결혼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지요. 넋두리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아이가 있는 데서 불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심어집니다. 나중에 커서 연애를 하다가도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뭔지 모르게 마음에서는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심리적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자꾸 부담이 일어나는 것은 어릴 때 경험한 어떤 무엇이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세째, 어릴 때 성인 남자로부터 성수행 같은 안 좋은 경험을 한 것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커서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남자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과 거부 반응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친구들이 남자 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지고 원수도 되는 것을 보며 아, 남자를 함부로 사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심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귀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다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아, 이거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귀다 헤어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원인들을 두루 살펴보며 자기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왜 연애를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 이성을 사귄다든지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는 사람을 너무 고르게 됩니다. 아무하구나 사귈 수도 없고 아무하구나 결혼할 수 없으니까. 자꾸 고르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나이, 학벌, 재산 등을 너무 따지면 눈에 들어오는 적임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기가 힘든 겁니다. 옛날 오일 장터에 가면 뱀을 가지고 놀며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을 팔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만 먹으면 만 가지 병이 다 나요. 아 이렇게 떠들썩하게 선전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곤 했지요. 그러나 한번 먹고 다 낫는 그런 만병통치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기가 멀어서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하면 혹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모든 걸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칼이 아주 날카로우면 부엌에서 일할 때는 좋지만, 잘못하면 손을 베일 위험이 있고, 잘못 쓰면 흉기가 됩니다. 반면에 솜은 부드러워서 좋지만 강함이 없어요. 이처럼 항상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똑똑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리더십도 있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길 바랍니다. 다재다능하길 원해요. 옆집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돕던데 당신은 그것밖에 못해? 옆집 아내는 살림도 잘하던데 당신은 왜이 모양이야? 이렇게 타박하잖아요. 부드러워서 좋다고 솜을 선택해놓고는 왜 너는 대천대라고 넘니? 하고 따지고 날카로워서 좋다고 칼을 선택해놓고는 왜 너는 부드럽지 않니? 하고 따지는 격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아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산에 어디를 둘러봐도 베어다가 바로 기둥으로 쓰기에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색깔이 좋아도 손질하고 다듬어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잘 맞추어 같이 지내볼 생각을 하면 누구와도 인연을 맺을 수 있지만 한눈에 딱 맞는 사람을 찾으면 천하를 둘러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람은 만나보아야 알수 있고 살아보아야 더잘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결단력에 있어서 좋아했는데. 같이 살아보니, 완전히 황소고집에 배려심은 전혀 없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해요. 반대로 또 다른 남자는 다정다감하고 친구같이 편해서 결혼을 했는데, 우유부단하기 이럴 때 없습니다. 처음 사귈 때에는 좋아 보였던 모습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단점으로 부각되어 갈등하다가 헤어지기도 하지요.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할 때는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으로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만나는 사람이 열 명이 되고 스무 명이 되고 백 명이 되면 그 가운데 연애 감정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폭넓게 사람을 만나보면 그 중에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 갖고 결혼해야지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이혼한 사람 빼고 나이 많은 사람 빼고 나이 적은 사람 빼버리면 몇명 남지 않게 됩니다. 거기다 서로 호감이 생겨야 하니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너무 예쁜 여자. 너무 멋있는 남자를 골라서 연애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자면 아무나 좋다, 남자면 아무나 좋다. 한 다섯 명쯤은 연습으로 만나보고 여섯 번째쯤 가서 진짜 연애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람을 사귀는 게 좋아요. 또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것보다는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결혼했더라도 아이를 낳기 전에 헤어지는 것은 아이를 낳은 후에 헤어지는 것보다 나아요.사람을 사귀다 헤어지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그리고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 그 사람과 결혼하면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죽을 때까지 한 사람밖에 못 만나보잖아요.결혼하기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오히려 나와 상대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동시에 이 사람을 사귀다가 저 사람을 사귀다가 하면 바람기 있다고 욕먹어요. 그런데 상대가 알아서 떠난다면 나는 전혀 욕먹지 않고 동정받으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좋아서 결혼까지 가면 그건 그것대로 좋지만 상대방이 떠나버렸다고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긴 것이니까요. 그러니 상대가 떠날까봐 겁낼 것도 없습니다.본인이 싫어져서 헤어져도 문제가 안됩니다.오늘날 이혼하는 부부가 부지기수인데 처녀 총각일 때는 만나다가 헤어진다고 흉이 되지 않아요.이렇게 서너 번 사람을 사귀어보면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게 됩니다.내가 너무 좋아해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너무 튕겨도 상대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야 합니다. 이것을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실패를 몇번 해봐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사람을 사귀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혼에서도 큰 갈등 없이 살수 있습니다. 통찰력, 고통에서 벗어나 사물의 전모를 보는 지혜.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때 주로 한 측면만 봅니다. 내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만 봐요. 그래 놓고 사물의 전모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편견인데 당사자는 소신이라고 말하지요. 제가 법문을 할때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고 스님, 스님 말이 옳아요 하면 제 말을 이해했다는 뜻일까요? 반대로 고개를 저으며 에이단이에요. 하는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제 의견이 자기 생각과 같다는 뜻이고, 고개를 젓는 사람은 저와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는 제 나름대로 소신이라고 믿는 각자의 편견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편견에 비친 세상을 올타 그러다 판단해요. 마치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제 눈에 보이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색깔이 진짜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상님이 코끼리의 일부 부분만 더듬어 보고 코끼리가 그렇게 생겼다고 착각하는 것과도 같아요. 마치 다리를 만져보고는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고 하고 코를 만져보고는 뱀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늘 자기 주위의 좁은 범위만을 보고 또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보니까 자식도 보이지 않고 부모도 보이지 않고 아내도 남편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집만 보니까 이웃집이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만 보니까. 나무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종교만 보니까 이웃 종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한 측면만 고집하며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질문에 해답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앞면만 보는 사람에게 뒷면은 어때요?라고 묻고. 이쪽만 보는 사람에게 저쪽 면은 어때요? 하고 묻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사물의 한 단면만 보는 것을 편견이라고 하고, 총체적으로 보는 것을 통찰력 또는 지혜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 면을 바라보며 이것이다라고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음으로써 자기가 문제 삼던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의 전모를 볼줄 아는 지혜가 생기면,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고뇌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 측면만 보는 것,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편견을 극복하고, 두 눈을 뜨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나와 남을 같이 보고, 우리 집과 이웃집을 같이 보고. 내 종교와 내 종교를 같이 보고, 내 나라와 내 나라를 같이 보고, 남과 북을 같이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전체를 보므로서 진실을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한 청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불평등한 것 같다며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왜 키가 170cm밖에 안되고 이렇게 못생겼을까요? 키가 180cm가 넘고 얼굴까지 잘 생긴 사람들도 많은데 나만 왜 이렇게 이럴까요? 그리고 세상에는 왜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고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건가요? 이게 세상의 법칙인가요? 하느님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가요? 우리는 왜 자신이 가진 조건이 불평등하다고 느낄까요? 남자에게는 특권이 주어지고, 여자에게는 억압이 주어지는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난다면,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나 하며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여자가 태어나고 남자가 태어나는 것에 좋고 나쁨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사회가 남자에게는 특권을 주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억압하니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나 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누리는 특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남녀를 구분해 남자에게만 특권을 주는 관행이 없어지면 이런 의문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남녀를 차별하는 사회가 문제지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평등한 것도 아니에요. 간혹 장애인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도 이 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지 장애 자체는 잘못도 아니고 징벌도 아닙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부자로 태어난다는 말도 자신의 불을 합리화하는 지배자의 논리에 불과해요. 지금까지 종교에서 사람들이 저한 여러 현실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해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부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할 수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도 가르치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키가 큰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은 뭔가 부족한, 열등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그러나 키가 큰 것은 큰대로, 키가 작은 것은 작은 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커서 자랄 수 있는 게 있고, 작아서 자랄 수 있는 게 있습니다.저 사람은 키가 좀 크고, 이 사람은 키가 좀 작다면 서로 키가 다르다가 진리예요.그런데 저 사람은 키가 커서 멋있고,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멋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식이 그런 것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코끼리는 복이 많아서 덩치가 크고 쥐는 죄가 많아서 작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자연에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다고 개구리는 잘못 태어나고 뱀이 좀더 좋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종이 다를 뿐이에요. 시대적으로도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없어지니까 나는 왜 상놈으로 태어났나 하는 생각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점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같은 혁명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키가 작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작은 것은 좋은 점이 많아요. 옷감이 적게 들고, 침대가 작아도 되고, 소비를 적게 하니 자원과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가 과연 진리인지 따져봐야 해요. 평년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면 마치 깜깜한 방에서 손으로 더듬어 물건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찾다가 부딪혀 넘어질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목표물을 못 찾거나 엉뚱한 것을 가지고 찾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을 켜고 사실을 보게 된다면 "아, 저기 있었네!" 하고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찰력을 갖게 되면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어요.그러면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금세 가벼워집니다.어두웠던 마음이 금방 밝아서요.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은 지식과 정보에 연연하기보다 사물의 진로를 보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 조건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